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분명히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그 약속을 받는 파트너가 있다는 이야기죠. 파트너가 없이 약속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에서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파트너가 이 약속을 끝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야지만 이게 약속이 지켜지고 말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따라갈 수 있나요? 어려워요, 여러분. 구비를 돌아가니까 정상인 줄 알았는데 또 구비가 나와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끝도 없는 것 같아.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럴 때 약속을 가진 사람은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자꾸. 믿음을. 파트너에게 자꾸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간다는 것은 계속 믿음을 받게 된다는 걸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을 주시죠? 그는 믿음의 저자예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 보니까 The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예요. author예요. 우리의 믿음의 저자예요. 저작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셔야 할지를 그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약속을 따라가야 믿음도 받게 되고 그의 신실하심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21장에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약속을 지킨다. 내가 하겠다고 한 일을 이제 너에게 했다고 아브라함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21장에 올 때까지 무려 10군데에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계속 그 약속을 따라 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10번이나 중간에 끝났으면요 10번까지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죠. 당연히 안 가봤으니까, 불가능한 일이니까. 90세가 됐는데 아이를 낳으리라, 생물학적으로 그건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그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그가 의지할 어떤 다른 세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신 줄 알고 그 부르심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두려웠지만 한 걸음이지만 끝까지 내디디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그에게 필요한 믿음을 공급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파트너를 이루고, 그리고 그가 살아간 삶의 방식은 멀리 위성에서 잡아서 본다면, 역사의 시선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건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약속과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방식, 이건 하나의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21장에서 이를 셀리브레이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내가 약속을 지켰다가 아니라 이 말을 좀 수정하면 내가 약속을 지킬 수 있었구나. 너 때문에, 네가 내가 선물해주는 믿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모퉁이를 돌면은 또 다른 모퉁이가 나오고, 그때마다 나는 너에게 확신을 주었고 너는 그 확신을 따라서 나와 함께 가져왔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마칠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축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은 약속을 따라간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약속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약속의 루트를 계속 가야 합니다. 그 트랙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이신,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계속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광을 볼 것입니다.